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 10절로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까지 말씀 되셨으면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는데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갈피를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므리 사람에게서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대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들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싫어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만 땅에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시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 무슨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 일어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군을 다 진멸하라. 그동안 설교한 것 중에서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의 아들이 있고 그 중에서 에서가 어떻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는지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사울왕과 거기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하겠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죄성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고 우리 안에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같은 죄성이 관영하고 있었고 우리를 다스렸고 우리를 지배했어요. 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로 만들기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진군해서 그 모든 땅을 다 탈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탈취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여서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심령을 무엇으로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만들고자 하시네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 세운 것과 같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보다 다른 이방 족속과 같은 왕을 세워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어떤 부분이었기 때문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사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겼다라고 말했어요. 사울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받을 때 어찌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하겠나이까?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요. 그 중에서도 그 아버지 집안에서 자기는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세는 겸손한 자세를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로 영접되어 줄 때는 우리가 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느낄 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님이 영접되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믿는 자입니다. 사울을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왕권을 주셔서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면 하늘의 왕권을 주셨어요. 하늘의 왕권을 주셔서 내가 그 왕권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왕권으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고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진멸하고 세상 임금의 권세를 다 진멸하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늘의 왕권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왕권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잘났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많은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즉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왕권을 가졌어도 이 땅에서 나는 예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이방 족속들이 전혀 침범할 수 없는 강건한 나라로 세우는 일이에요. 내 심령이 이스라엘이면 내가 왕권을 가졌으면 내 심령이 악하고 더러운 그 일곱 족속인 절대로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야 돼요. 아말렉을 왜 진멸하라 하셨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 길을 방해했던 것이 첫 번째 아말렉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그럼 신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 심령이 예수님이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일에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소욕이에요. 육적인 정욕의 사람이에요. 육적인 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것이 내 안에 속성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나라를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육적인 게 자꾸 방해하고 막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겸손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
사울에게 사무엘이 저 아말렉 군사를 다 침멸하고 그가 가진 모든 소를 다 진멸하라고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아말렉 군사와 완전히 천하에서 도멸될 때까지 싸우신다고 한 것은 우리 안에 절대로 육적인 소욕과 정욕을 가지고는 천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이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제거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구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다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놓았습니다. 아갑도 죽이지 않았고, 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 많아요. 육체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참 많습니다.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버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버리기를 원치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느 만큼은 그대로 내 안에 남겨두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이전에 믿지 않을 때 즐기고 누렸던 것, 좋은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울이 똑같은 얘기예요. 사무엘이 와서 말을 할 때 그가 한 말은 이제 내가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사울을 향해서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11절에 말하죠. 하지만 사울은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을 만났을 때 당당했어요. 그래서 13절에 그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생각할 땐 자기가 좋은 것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다 그것을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내 육의 사람은 죽어야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얼마는 남겨놓고 얼마만 포기하면서는 갈 수가 없는 길이 천국의 길이에요. 내 심령이 온전한 천국이 되기 위해서 얼마는 남겨두고 얼마는 포기하는 그 상태는 온전한 천국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더더욱이 그는 자기를 위해서 또한 뭘 세웠다고 나오고 있어요.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어요. 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가 그 아말렉 군사들을 다 진멸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지만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잘 이기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승리가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 내 지혜나 내 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 믿음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요, 그리고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내가 가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거기에 어떤 것은 내가 원하는 건 취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했을 때 주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22절, 23절 말씀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고 그 나름대로 자기가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백성들이 그것을 여호와를 위해서
제물로 좋은 것을 남겨두고자 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를 드리는 것,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보다 주님은 더 기뻐하는 건 순종이라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적당히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하는 자세를 원하는 거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어느 만큼은 제사를 드리는 것 같으나 실제로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슨 죄라고 말해요? 23절 우상에게 절하는 죄요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울왕은 그냥 어느 만큼은 순종했지만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않았는데 그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이 자세를 두고 점치는 죄와 같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기껏 드리고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도 또 헌금도 갖다 바치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우상을 섬긴 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긴 자가 아니라고 인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에서가 바로 그런 자였잖아요.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육적인 소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한 자로 여겨서 그는 회개할 길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이어받는 장자의 자리에서 얻을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지멸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바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인 이 아말렉이 주는 것들을 다 진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의, 자기 생각으로 어떤 일을 행한 것을 완고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완고한 것은 고집이 센 걸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에도 고집이나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오늘 15장 22절의 말씀이 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완고해져도 안 되고 또 온전히 겸손해야 될 걸 말해요. 완고하면 어디서 온 거예요? 교만해서 온 거예요. 사울 왕이 교만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가보면 사울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 블레셋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성급했어. 자기 마음에 그 전쟁의 두려움이 오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했어요. 왜? 그 블레셋군이 쳐들어올 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이 전쟁에서 내가 지겠다. 또 백성들이 막 군사들이 막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어떡하나 두려워서 번제를 드렸어요. 이것이나 또 지금 사울 왕이 아말렉 좋은 것들은 남겨둔 거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에는 이 정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거야. 이 정도는 내가 갖고 있으면 좋은 거지. 주님을 위해서 이거는 필요한 거야. 라고 내 나름대로 어떤 육적인 그런 것들을 내 생각으로 잘 놔두고 뭔가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전 많이 들었어요. 물질을 추구해요. 물질을 구해요. 왜 물질을 구하냐? 돈 벌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구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는데 쓰임 받겠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그분이 물질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 안에 육체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선교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 물질을 이 사람이 구하지 않아도
정말 성교할 수 있지만 자기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그 신령이 불붙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된 신령이 되어진다면 물질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질을 먼저 구하고 나는 힘든 거는 싫어요. 그렇지만 물질을 가지고 주님 섬겨를 하겠습니다. 어떤 이러한 조건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달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바라는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쓰기로 원하시느냐는 거죠.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목적을 두고 양육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를 쓰실지는 그건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걸 해야겠으니까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내 생각이고 내 방법이고 내 의예요.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아버지 나는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셨어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쓰임받아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면 주의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치유하는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면 치유 은사가 주어질 것이고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릇의 비유가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합당한 곳에 당신의 목적대로 합당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내어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깨끗해져요? 예수님 앞에 내가 늘 회개하고 그 피로 정결함을 입고 그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서서 물과 피로 거듭나는 삶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정결함을 얻는 삶을 살 때 주님이 나를 점점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끔 키우시고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주님이 원하신 목적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멸하라 한 것은 멸해야 돼요. 여기서 멸해야 될 건 뭐예요? 내 의,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다 내려놔야 돼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들어 사용하옵소서. 내게 이미 어떤 소원을 주셨으면 그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채우시기를 구하고 무엇이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내가 나를 헌신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내려놔야 되고 내 방법도 내려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방법으로 사울이 남겨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내가 영광을 취해도 안 돼요. 주님이 이기게 하셨고 주님이 멸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신 것이지 그런데 내가 그것을 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가 이긴 것을 내 승리로 스스로 만족하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자체가 그가 교만하고 믿음 안에 행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볼 것은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서 공독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찾아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이에요. 예레미야서 35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먼저 공독하시겠습니다. 공독합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하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가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지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14절 15절 레가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레갑 사람들에 대한 말이에요. 레갑 사람들은 사무엘상 15장 편에 보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때 레갑 사람들은 진멸하지 않도록 피하라고 나오라고 말해요. 이들은 거기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함을 받느냐. 그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방 족속이었어요.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하고 친교가 있냐면 아말렉과도 친교가 있었고 이스라엘과도 친교가 있었어요. 아말렉과도 좋은 관계였고 이스라엘과도 좋은 관계였는데 아말렉을 진멸할 때 그래서 레갑 사람들은 너희는 거기서부터 나와라. 오직 아말렉만 멸하게 됩니다. 이 레갑 사람들을 보니까 그의 조상인 요나답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한 말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라고 한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 앞에 포도주를 갖다 놓고 시험을 하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다 포도주를 먼저 갖다 놓고 시험을 하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말을 했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이방 족속도 자기 조상이 말한 말을 이와 같이 순종을 하며 그들이 대대후손이 그 말을 지키는데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한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순종하지 않더라.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냐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너희가 만약에 순종하면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한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어주고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하지만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는 실제로 왕처럼 있었지만 여호와는 그를 떠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로 믿음에 있는 사람처럼 교회를 다니지만 여호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과는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껍데기만 사울왕처럼 왕이고 왕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여호와 그와 함께하지 않고 다윗에게로 그 기름붐이 전가되어져서 다윗이 가는 것마다 이기게 되어지고 다윗이 가는 것마다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았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의 대가 끊어지고 다윗의 대가 왕권을 받게 되어지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좋은 교훈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어떤 내 것을 취하고 있고 어느 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그 온전한 순종인 거예요. 너는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때에 아버지께서 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권세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왕권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촛대가 옮겨지고 기름 부음이 옮겨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옮겨질 때 누가 찾아와요? 사울에게 그 뒤로 보면 악신이 찾아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로 하여금 더욱 악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울왕과 다윗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시대에 믿는 자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이 온전한 순정을 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정말 성령의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온전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늘 나 자신을 낮춘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지, 스스로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 그 어떤 일을 행하였을 때도 내가 잘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온전한 순종과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사울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해야 하고,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 앞에 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이 정말 육체의 사람으로, 육체의 생각으로, 육체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어떤 일을 행할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또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에 서서 늘 주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왕권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